자, 다음 미션. 야수 결박. 차행성 적외도 UED 함 UED 기함 알렉산더. 함장님, 사이오닉 분열기 신호가 적의 교신을 방해해서 차행성의 적의 분단은 혼란에 빠져 흩어졌습니다. 덕분에 저희 함대가 쉽게 행성 표면에 침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성숙한 초월제 주변에는 아직도 상당수의 방어 병력이 남아 있습니다. 알렉세이가 오랄군. 분열기가 이곳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핵심이었을. 내가 듀란의 말을 듣고 분열기를 파괴했다면 우린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겠지. 어찌됐건 우리가 여기 온 목표를 수행할 시간이 됐네, 함장. 우리는 인류의 이름으로 초월체를 차지할 걸세. 좋은 일입니다, 함장님. 탐지기가 초월체 방어의 핵심 역할을 하는 세계의 정신체를 발견했습니다. 각 정신체의 고유 능력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력을 보내 저그가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도록. 초월체에 접근해서 정신체들을 처리하고 나면 특수훈련을 받은 메딕을 보내 신경자극제로 초월체를 잠재워야 한다. 신경자극제. 그래야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지. 그리고 함장, 듀란이 아직 어딘가에 있다는 걸 기억하게. 놈의 반역 활동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인 것 같으니 조심하고 행운을 빌. 나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황금시대로 기억되리라 확신하니. 이걸 프로토스랑은 다른 방법으로 테라는 희한한 걸로 초월체를 잡을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초월체를 둘러싼 신호소로 메딕을 이동시켜라. 그리고 저그 정신체를 처치해서 초월체의 방어를 약화해라. 일단은 초월체는 메딕을 이동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신체는 때려 부수는 거고, 그리고 초월체 방어가 약화된다고 하니까 이걸 먼저 하고 이걸 해야 되나? 일단 가보자. 해봐야 알겠어.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돈은 되게 많이 갖고 시작하네. 이 성큰 콜로니는 뭘로 공격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주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정신체가 있는 게 뭐야, 닫잖아. 자, 가자, 가자.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일부러 벙커 터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네. 지사하게. 그리고 배럭 하나 주고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메딕은 뭐 특별한 메딕을 넣어라 그런 건 아니겠지?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베이 하나랑, 그리고 또 없나? 이게 끝이야? 터렛 몇 개 있는데 이게 끝이네요. 요 상태에서 병력 모아가지고 뭐 치면 될 것 같은 그런 맵인 것 같습니다. 일단 돈은 많이 갖고 시작하네요. 그리고 보자. 아, 여기다가 각각 메딕들을 4마리를 보내라는겨? 둘러싼 신호소. 저기 맞지? 그리고 정신체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체라는 걸 부술 때, 아, 여기 있네. 요거 하나랑. 이건 다 성큰이고, 요 두 개. 이 두 개를 부수면은 방어력이 약해진다는데, 그 방어가 약해진다는 게 실제 방어력이 약해질 것 같진 않고, 피가 좀 떨어지는 그런 효과 있나 본데, 해봐야겠네. 뭔지는 해봐야겠고, 일단 가스가 또 중요한데, 역시 이럴 것 같더라고. 예, 딱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보내서, 여긴 가스가 있겠지, 역시. 가스 멀티 먹어야 되는 그런 미션이네. 그리고, 이거 띄워야겠네. 약간 귀찮은 미션. 이 밑으로 갈 수 있네? 왜 위로 가냐? 아무튼 처음에 있던 가스는 팩토리로 다 썼고, 여기서 그냥 못 가나? 부수면 병력 안 나옴. 뭐야, 이거 다 안 때려 부쉈네? 자,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왼쪽에 가스가 있어. 진짜? 아, 그러네. 여기 있네, 진짜. 아, 나. 아, 왜 그래. 그러지 마. 이게 있었구나. 못 봤어요, 저. 아, 근데 뭐 멀티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벙커 위치 준 거 봐. 아, 아니구나. 여기 닿는구나. 근데 가스가 조금 멀어지네. 자, 암튼 이거 투가스면은 그냥 느긋하게 투가스에 멀티 하나 주고 시작하는데, 이거 굉장히 느긋하게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좀 귀찮은 거는 이 여러 군데가 뚫려있다는 거. 이런 데서도 온다는 게 조금 귀찮은 점 중에 하나고. 벙커 하나 박아놔야겠다, 여기다 벙커 하나 박아놓고, 위쪽에는 터렛들 쭉 깔려있고,
탱크 올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 올리고, 마린 좀 뽑아가지고 각 벙커에다가 넣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유롭게 가는 미션이네요. 보니까 그냥 평범 무난 여유. 크고 거대하고 그게 뭔데요? 아이, 들어가면 치는구나 이 자식이. 치사한 자식이네. 잠깐만, 이거 수리 좀 해봐. 그래도 안 부셔지면은 뭐 쓸모 있겠지 언젠가. 자, 아무튼 대충 어떤 미션인지 느낌이 옵니다. 이거는 대충 필이 오네요. 여기다가 터렛 하나 올려놔야겠는데, 엔지니어링 베이가 있는게 터렛을 바로 지을 수 있겠구만 요번 미션은. 자, 그리고 요게 아마 테란의 마지막 미션일거예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 8번 미션일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네, 아, 영웅 울트라가 온다고요? 매 시간마다? 아, 그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온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고? 하긴 저그 영웅 같은 경우는 그 헌터킬러 같은 애들을 봤을 때 여러 마리가 동시에 그 복수 존재하니까 그렇겠네? 그러면 탱크밖엔 답이 없네? 셋이 정신체를 날려야 안 나온다? 오, 희한한 맵이네. 그걸 또 조심을 해야겠네요, 확실히. 이런데 오면 난리 나겠구나. 피 8배! 03의 방 5업! 에, 이게 또... 어? 어? 아... 이게 또 브루드워니까... 브루드워다 보니까 그 울트라의 방업이 또 되는 미션이다 보... 아니, 미션이 아니죠. 되는 상태다 보니까 그게 또 그렇게 되는구나. 야, 이거 못 잡네? 잠깐만, 이건 곤란하죠? 다부터... 야, 이거 뭐야, 33업인가? 1,1업인데 마린이랑 매직이 있는데 저렇게 다 죽었단 말이야? 뭐 아드레날린이 올라가 있는 것도 같지도 않고. 왜 저렇게 마린들이 털렸대? 네, 베슬 뽑고 매딕 뽑고 드랍쉽 뽑아서 하면 됩니다. 예, 이것도 딱 이동이긴 한데, 저게 저 궁금한 게, 아, 왜 이렇게 비벼대? 저 궁금한 게, 이 미션에서 저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요것만 해도, 아, 여기 하나 더 있구나. 그냥 요것만 해도 끝나나요? 아니면 다 해야 되나요? 순차적으로. 그걸 모르겠는데.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미래를 위치합니다. 전진 앞으로. 문제 없구나. 호출하신 분. 난나는 매딕만 넣으면 끝.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것도 금방 끝나는 미션이네. 이것도 그냥 순삭 미션이네. 일단 그 조건만 딱 갖춘 다음에 드랍십이랑 디펜시브 네트리스로 가겠습니다. 그냥 그냥 평범한 그냥 평타 미션이네. 그리고 바이오닉 업을 전혀 안 해서 그런지 너무 녹으니까 벙커 하나 박아놔야겠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유인디의 전성기는 끝났어요? 아니면은 뭐 핵테러 같은 거 할까요, 이번에도? 이번에도 뭔가 핵테러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이제 뭔가 재미가 없어졌어. 52. 자, 그러면은 바로 스타포트 두 개 올려놓고 드랍십 처음부터 모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좀 애매한데 한 요런 데다 짱 박아놓으면 되겠지? 어, 뮤타로 오는구나. 뮤탈이 오는구만. 두 마리밖에 안 들어와있지? 골리앗은 일단 아머리 올리고, 그 다음에 스타포트 두 개 미리 올리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그냥 매딕 넣으러 가는 게 힘들다? 아, 저게 맞아. 또 궁금한 게, 저기에 동시에 네 마리가 들어가서 서 있어야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 하나씩만 넣으면은 따로따로 되는 건가요? 그게 또 중요해. 만약에 각각 따로 하나씩만 넣어도 된다면은 훨씬 더 쉬워질 거고, 동시에 네 개가 다 서 있어야, 그러니까 같은 발판을 넷이서 밟아야, 그래야 끝나는 식이라면 진짜 어려워질 테고. 하나씩, 아, 그럼
그럼 할만해. 예, 그 정도면 할만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가겠습니다. 맞아, 울트라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탱크를 모아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탱크 공업도 좀 해야겠고. 자, 암머리 하나 올려놓읍시다. 이 교통이 너무 불편한데 위에서 오진 않겠지? 예, 또 울트라 온다고 하니까 벙커를 한 3개 정도 박아놔야겠다. 앞에서 오겠지 아마? 옆에서는 안 오겠지? 그리고 울트라 같은 애가 여길로 와버리면 또 노답이죠. 잠깐만, 컴셉트 일단 달자. 까먹기 전에. 네. 아, 투베럭을 메딕 한 부대 뽑고 스타팁, 아, 투스타십에서 드랍이. 예, 그렇게 할 거예요, 저. 지금까지 다른 미션들을 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자, 일단 벤슬 만화 채워야 되니까 벤슬부터 두 마리 뽑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할게요, 공업. 울트라를 대비를 해야 되니까 탱크에 공업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돌리고. 여기 올까봐 난 걱정이야. 딴 건 다 괜찮은데. 자, 한 마리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벙커를 아까 말했다시피 3개 박도록 하겠습니다. 3개. 그리고 탱크 계속 박아놓고. 요 정도면 일단 울트라는 어찌어찌 되겠지? 벌써 오네. 빠르네. 얘네 헌터킬러 아니죠? 그냥 히드라지? 모양이 되게 세련됐다. 너 왜 들어와? 수리아래가 안 붙어있으니까 바로바로 부셔지는구만. 이게 아, 그게 뭐야, 저그 애들이 업이 노업 상태 아니다 보니까 잘 못 버티는 것 같아 애들이. 잠깐만, 빨리 베스 뽑아서 모아야 돼. 고통스러운 비명? 이게 뭐임? 고통스러운 비명이 뭐예요? 갑자기 왜? 저기서 뭐 비명 소리가 들려온다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갑자기 뭐지?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 목표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좋네요. 하실 때 똑같겠죠. 저그 영웅이 뭐 다른 애들은 뭐 캐리건이나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저그가 뭐 거기서 거기지. 제가 지를 비명이에요. 어? 토라스크. 방금 끔찍한 괴물을 가득 실은 대규모 수송선에 허를 찔렸습니다. 어? 신경물들 리스크가 상대에는 여간 까다로운 상대가 아니다. 대규모 수송? 설상가상으로 정찰팀 보고 있다면 이 괴물이 주위의 정신체에 의해 되살아나서 더욱 냉렬한 기세로 달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 설정 특이하네. 자, 일단 베슬부터 뽑아가지고 만화 좀 모으다가 디펜시브 네트리스 걸고 그 다음에 메딕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스크 친구. 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맹스크 데려왔었지. 맞아 맞아, 걔를 또 신경을 안 썼는데 여기다 벙커 하나 더 박아놔야겠다. 그리고 바이오닉 업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올려놓고 베슬 한 대만 더. 역시 스타의 테마는 테란. 스타 테마는 테란이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 길 더러운 거 보소. 여기다 깔아야겠네. 위에 성큰 있고 여기다 하나. 아 맞아, 이 럴커 구멍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바뀐 거? 이 럴커 구멍 좀 이상한 것 같아. 하이브 스포어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네. 근데 대신에 이 중간길에 뮤탈들이 좀 많구나.
저 고통스러운 비명이라는 거 저게 나올 때마다 울트라 나오는 막 그런 건가? 여기가 제일 허술해 보이고 대신에 여긴 스커지랑 스코어가 이렇게 쭉 깔려있네. 어디로 가는 게 나을라나? 저 고통스러운 비명이 딱 보니까 그거 같아요. 울트라 영웅이 출발한다. 데뷔해라. 요런 느낌 같아. 계획 있으십니까? 난난난난난난난. 난난난난. 자, 그리고 메딕도 미리 뽑아놔야겠죠? 그런 보니까? 그리고 보자. 드랍십 모아야 되고. 일단 베스트 3대 나왔고요. 이 상태에서 마나 모으다가 드랍십 모아서 출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이 미션. 어? 이쪽으로 오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오네, 이 자식이. 야, 저그는 저렇게 영웅이 막 복수로 존재하니까 영웅을 쓰는 맛이 있겠다. 나중에 저그 미션 할 때 그때 좀 기대되는데? 어이구야, 성큰의 범위 닿는구나 여기. 바로 옆에 있구나. 되게 가깝다. 자, 아무튼 탱크도 좀 뽑아놓고, 자, 드랍식 계속 모으겠습니다. 왜냐면 그 중간중간에 스포가 많기 때문에 한 5개 모아서, 아니다, 7개까지만 딱 모으고 이 정도에다가 메딕 다 실으면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발키리나 레이스로 가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런 미션은 제일 마지막 미션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씩 다 털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원래 제일 마지막 미션은 뭐야, 총력전을 해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막 그러는 게 마지막 미션인데, 요것도 지금까지 하던 거랑 마찬가지로 드랍십으로 후딱후딱 날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메딕 계속 모으고, 그리고 서플라이는 안 막힐 것 같으니까 내비두고. 여기 세기하고 이제 이 레이스만 모아가지고 바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미션을 이렇게 끝내면 뭔가 허무할 것 같다 좀. 근데 헌터킬러 같은 경우는 또 나온다. 여기서 잠깐만 봐보자 한번. 뭐 어디서 배출이 되는 거야? 영웅이? 모르겠네. 대체 뭐 저 비명이 나올 때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헌터킬러 같은 경우는 한 명 한 명보다는 이게 나오는 미션들이 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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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저 공격력 몇이야 저. 어휴, 다부터 다부터 방어 7이야 7. 1 들어와 1. 그래도 이긴 하겠다, 다 붙어있으니까. 근데 이게 무서운게 이렇게 끊길 때 캐치를 못해주면은 그대로 죽으니까. 야, 이거 안다는거 봐. 땜지야. 한 마리 빼볼까? 이러면 딱 적당히 맞을라나? 안 맞아. 붙여야 돼. 헐, 망했다. 여기 망했다. 개망했다. 망했어요. 자, 버려. 안 해. 저쪽 그냥 버리겠습니다. 왜냐, 이거면 끝나니까. 얘네면 끝납니다, 얘네. 탱크 미리 보내놓을 걸 그랬어. 저쪽에 올 거라고는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그냥.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쪽에 멀티 쪽에 뭐가 올 거라고는 아예 그냥 생각 자체를 안 했어, 내가. 에이, 설마 안 끝나겠습니까? 서플 마셨네, 근데. 자, 여기 일꾼들, 저쪽 서플라이가 다 부셔져서 막혔구나.
저쪽 일꾼들 다 죽으면 서플라이 좀 풀리니까 그때 레이스 데리고 그냥 가겠습니다. 바로. 자, 얘네만 나오면 끝나요. 어? 뭐. 아, 일로 왔구나. 어이구야. 어? 유탈이 뭐 어디 아직도 있어? 보고드립니다. 자, 이 레이스 좀 모이면은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면 내리고 그래야겠네. 탱크 좀 박아놓고. 근데 요번에 끝날 거니까 그럴 필요까지 없을 것 같고. 자, 레이스 딱 10마리 나왔고요. 빨간색 건물을 지금 공격 못한다고요? 진짜? 헐, 소름. 그런 거구나. 설마 이거 딴 것도 다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니겠지? 요런 데 한번 찍어보자. 여기 이런 데는 되는데 빨간색만 안 되는 거구나. 아, 성큰만. 근데 뭐 그런 거 중요치 않습니다. 이제 끝나니까. 아, 이번엔 또 뮤탈이 왔네. 뮤탈은 참 불쌍한 것 같아. 자, 이제 메딕 얼마나 나왔죠? 별로 안 나왔네. 이 메딕을 한 마리씩만 딱 보내면 되니까 각 드랍쉽에 한 두 마리씩 나눠놓으면 되겠다. 이거 둘, 여기 2, 여기 3, 여기 얘네 4, 얘네 5, 얘네 6. 고통스러운 비용 또 나오네. 얘네 7. 됐어. 자, 갈 준비 완료. 한 번에 갈 수 있을라나? 자,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엔 레이스들이 좀 있으니까 예,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하긴 그 성큰 같은 거 있으니까. 근데 저기다 넣으면은 뭐 바로 된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안전빵으로 마린 몇 마리 넣어놓겠습니다. 딱 저게 한 마리씩 내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딱 찍어서 딱 드랍십만 살면은 될 것 같긴 해가지고 그냥 갈라 그랬는데. 자, 이 정도면 충분하죠? 가겠습니다. 이제 드랍십에다가. 자, 여기 출발전 세이브. 아, 타고 있는 상태로도. 그러면은 개껌이네. 엄청 쉬운 미션이네 그럼. 잠깐만 좀 나와봐. 자, 가자. 너희도 가자 그냥. 고기 방패. 난난난난. 직선으로 가도 되겠지? 자, 레이스가 이거 받아주고. 이제 쭉 가고. 아, 너무 빠르다. 천천히. 천천히. 여기. 끝. 여기 아무도 안 갔어. 왜 그랬어? 왜? 잠깐만. 오마이야. 잠깐만. 망했어. 아, 왜 틀어졌지? 자, 다시. 제대로 잘한 거 같은데. 다시. 애들이 가는 시간이 다르니까 이게 갔다가 맞으면서 딴 데 가는구나. 자, 다시. 요번엔 갑니다. 요번엔 좀 제대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아, 낚시인 거예요? 안내로 된다고 하는 게? 아, 그런 거야? 아, 뭐야? 낚시인 거였어?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아, 패치가 됐다고?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본부, 지시 바랍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안전대 채우세요. 반장님, 총알체의 보금자리 근처에 도착. 잘 내리고 있는 거 맞지? 언제든
브리딕팀을 보내시면 됩니다. 된 거.. 뭐, 마주, 뭐야 다.. 아 이게 럴커 때문에.. 아.. 버티질 못하네. 된 건가? 됐지? 됐다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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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니야? 뭐.. 아 된 거 맞죠? 깜짝이야. 아.. 제동님 실례지만 누구를 좀 숙제하고 싶군요. 헐.. 듀란! 이 ***자식 대체 무슨 수작이야? 삐 처리했네? 듀까지 해도 얘기 많이 들었어. 와.. 대체 정체가 뭐냐? 내 이름은 캐리가 너희가 여기서 죽인 적 차지하러 온 초원체 모두 내 것이지. 여기 우리 친구 듀란 중이도 마찬가지고. 제독 잘들어. 이 구역의 여러 집단이 너의 개입으로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느끼고 있어. 나는 내 동료들과 함께 너의 지배가 오래가지 못하게 막을 거야. 그게 말처럼 쉬울 것 같으냐 이 괴물아. 네가 적을 통제하지 못하게 막을 수단을 내가 갖고 있다. 아, 너희의 그 잘난 사이오닉 분열기 말인가 본데. 그건 영원하지 않을 거야. 조만간 내가 파괴할 거니까. 그런 다음 너희한테 저크의 진짜 무서움을 보여주지. 아, 근데 말이야 제도, 당신 친구 스토커프는 당신보다 두 배는 더 뛰어난 인물이었어. 어이구야. 직접 죽이는 수고를 덜어줘 고마워. 얘가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유탈들 다 죽겠네. 어 근데 스커지가 있었구나. 자 이렇게 테란의 마지막 미션이 끝났어요.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엔딩, 테란 엔딩. 야 불쌍하다. 테란 애들은 다 왜 이렇게 불쌍하냐. 마지막 최후가 다들 불쌍하네 테란은. 유이엔 Mention of this terrifying race once brought fear to all who heard it. But now we can all rest easy, as our own forces now occupy their very homeworld of Char. Months have passed since our initial confrontation with the Zerg, and now Directorate forces have taken control of the planet Char, long since rumored to cradle the malevolent Overmind of the Zerg. Overmind. The Overmind itself, an enormous living brain-like entity, dictates control of all the myriad Zerg forces, and it was believed to be planning an invasion of the Earth itself. Once on the offensive, our highly trained Directorate forces were more than a match for the beast-like Zerg. Even their fiercest warrior breed could not defeat the greatest military technology in the galaxy. The Zerg forces on Char were completely decimated and their losses were tallied in the millions. But all wars have casualties, and while Directorate losses were minimal, the fleet's Vice Admiral Stukov gave his life during the final valiant assault on Char. Memorial services were held aboard the Directorate flagship Alexander. Vice Admiral Stukov truly knew the meaning of sacrifice. 알렉세이 스투코프 사망. Yet his sacrifice was not in vain. The Overmind itself was the prize of the battle. Even now, Directorate psychics and powerful drugs are keeping the creature pacified. The Overmind will undergo extensive research to ensure the continued safety of the United Earth Directorate and of all mankind. 끝인가? 어 요렇게 테란 일단 막아는 냈지만 결국에 캐리건이랑 듀란의 노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인재를 잃었고 피해를 많이 봤다 요런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